무작위 유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팔도 이렇게 걷고 머리카락에서부터 이 앞쪽을 위주로 조금 묘사를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묘사하긴 할 거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자꾸 옮겨다니면서 하죠. 완전히 다 완성한 게 아니라 옮겨다니면서 하다 보면 형태가 틀린 데가 자꾸 드러나요. 그러면 그때그때 고쳐주시면 돼요. 할 때 지금 이런 데가 중간 톤까지 우리가 해줬다면 진한 톤을 쌓아주는 거죠. 진한 톤을 만들므로써 한 단계를 더 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고치려고 하다가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을 떼고 다른 쪽을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. 형태는 항상 틀릴 수 있어요. 어려운 거예요. 어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한쪽만 딱 어두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해부학도 배웠으니까 골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데는 두개골 이제 치아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팍 들어가 있는 거죠. 진짜 재밌네요. 근데 소묘가 좋아요. 하트. 전체적으로 묘사를 한번 해줬어요. 지금 그 소묘를 왜 우리가 먼저 하라고 하냐면 소묘의 형태, 그 다음에 명암, 이런 골격 구조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. 인물 소묘를 하게 되면 계속 자세히 뜯어보게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근육이 조금 보이죠? 자, 보면 지금 제가 한 거에서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길어 보여요. 인중도 좀 길어졌죠. 이렇게 형태가 틀렸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고쳐주세요. 근데 형태 고치는 게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죠. 먼저 입술을 올려놓고서는 지우개치를 하셔야지 지우개치를 다 하고 고치시려고 하면 똑같은 자리에 또 그리게 돼요. 머리결 방향대로 하시되 선을 길게 길게 빼실 필요는 없어요. 지금은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맨 처음에 이제 손 깔아주고 마지막 묘사로 해서 가장 강하게 이렇게 선을 쓰는 거죠. 진하게 나오도록. 그 다음에 머리결도 찾아주세요. 그러면서 약간 반사되는 비치는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주면 돼요. 조금 더 이런 데는 지게침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너무 하얗게 되기 때문에 손이나 찰피를 이용해서 살짝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단계가 좀 덜 난 부분들은 단계를 더 내주는 거예요. 아주 밝은 면도 아예 톤이 없으면 안 돼요. 조금 있어야 돼요. 살짝만. 사실 이렇게 넓은 면에서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. 잘 그린 분들은 이런 데서 제대로 해내죠.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, 여러분. 연필 소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숙달되지 않으면 멋있게 나오지가 않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어렵고 또 형태 잡기 힘든데 드로잉이나 수채화나 유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연습용으로 소묘를 하면 굉장히 기본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. 그래서 한 번씩 하고 싶을 때 연습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